인천 지역 일간지에 올라온 주요 뉴스를 살펴보는 오늘의 픽입니다. 먼저 중부일보 살펴보겠습니다. 수년째 흉물로 방치된 인천 남동구 구월동의 옛 롯데백화점 건물이 오는 7월 철거된다는 소식 올라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살펴보면 인천시 등에 따르면 이 사업자는 지난달 31일 남동구로부터 건축물 해체 허가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부지는 복합 쇼핑몰이 아닌 주상복합단지로 조성하는 내용으로 결국에는 사업계획을 변경했는데요. 2022년 3월에 인천시 공공기업 사전협상제도 제1호 사업으로 이렇게 지정이 됐었습니다. 건폐율과 용적률을 완화해주게 되면서 약 280억 원에 달하는 이 공공기업 방안에 결국 합의를 했지만 바로 옆에 인천결창청의 헬기 이착륙이 불가능하다라는 주장에 다시 또다시 발목을 잡힌 상황입니다. 결국에는 최대 층수를 43층에서 37층으로 줄이면서 이 이착륙 문제가 해결됐고요. 인천시 교육청의 교육 영향 평가와 시 건축 심의만 통과하게 되면 건축 허가를 득할 수 있게 됐다고 합니다. 이어서 경기일보 살펴보겠습니다. 자, 인천의 빅3 병원이 18일 전면 휴진에 들어가게 되면서 인천 의료계에 초비상이 걸렸다는 소식 올라와 있습니다. 자세한 기사 내용 살펴보면 이 의협의 전면 휴진에 대해서 인천대학병원 의사는 물론 개원이들까지 동참하기로 합의하면서 결국에는 의료대란이 현실화될 것이다 라는 전망 있습니다. 인하대병원 교수협의회 설문조사에서 이 80% 이상이 전면 휴진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길병원 교수협의회도 이 설문조사를 진행 중인데 결국에는 인하대병원 수준의 찬성률이 나올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앞서 가톨릭대 의대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도 이 휴진 찬성률이 높게 나온 바가 있는데요. 특히 개원의들의 휴업도 현재는 우려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인천시 의사회는 이 개의원 중 최소 30% 이상이 18일 전면 휴업에 동참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다음은 인천일보 기사 살펴보겠습니다. 인천 지역의 법인 택시 업계에서 기사들의 이탈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소식 올라와 있는데요. 자세한 기사 내용을 살펴보면 올 4월 기준으로 인천 지역의 법인 택시 운전자 수는 4,500여 명으로 2016년보다 무려 27.6%가 감소했다고 합니다. 이 택시를 운전할 사람이 줄어들게 되면서 결국에는 운행이 중단된 이런 법인 택시들도 점점 늘어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요. 올 4월을 기준으로 이 법인 택시 면허 대수는 총 5,385대고요. 이 중에 17.8%가 현재는 휴업인 이런 상태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이 법인 택시 업계의 손실도 현재는 눈덩이처럼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인천의 법인 택시 회사 60곳 중 총 40곳의 영업 손실 규모가 2019년 34억 원에서 2022년에는 200억 원으로 이렇게 급증하게 된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지역 일간지 기사로 본 인천 소식 오늘의 픽이었습니다.